그렇게 5분, 50분, 5시간 채우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? 그때 내 우산 속으로 들어와줘서 무인도에서 널 발견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? 너와 함께 걷는 이 길 끝에 제가 뭘 잘못해서 여기 있는 걸까? 답 없는 질문을 지워줬다. 했어요. 그래서 선택했어요. 아니 그것이 어떻게 우연이 됐냐. 네가 나 찾으려고 겁나 애쓴 거 알아. 못 봤어. 뭔 판결이 나와도 난 네 포기 안 한다. 그렇게 답 없는 질문으로 하루하루를 몽땅 채우다 보니까 죽을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. 비련이지. 어느 날은 갈매기 친구를 사귀었어요. 바람에 꺼지지 않는 불꽃 데미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50분 그 질문들을 깜빡 잊었어요. 꿈을 향해 달려갈게. 이 나이에 가수 되겠다고 덤비는 게 맞나? 노래 불러서 먹고 살 수 있을까? 눈물에는 어느 세월에 따라잡나? 실형 나올 수 있다니까. 아, 상관없다고. 다 잃을 수도 있고. 네 까먹었냐? 15년 전에도 내가 네 먹여 살린다고 했어야? 내가 딱 고치고 있어볼란께. 그렇게 답이 없는 질문 대신 다른 걸로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만나면?